안녕하세요. 소바 강사 키리안입니다. 오늘은 제면도구 명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칼국수 제면기를 보면 펴고 자르는 기능이 가능하면서 작게 만들어져 있습니다. 완성된 반죽을 제면기로 펴서 얇게 만든 후 면을 쉽게 자를 수 있습니다. 오늘은 제면도구 중 반자동 명칼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습니다. 그동안 쉽게 보던 우동용 명칼이 아니라 소바용이라고 합니다. 신제품이 되나요? 사진을 보시면 자가제면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모두 아시는 제면도구 반자동 명칼입니다. 주로 우동을 자를 때 사용했고 이것으로 소바를 자르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. 이유는 두께 때문이었는데요. 우동에 비해 굵기가 얇아야 하는 소바에는 어울리지 않는 명칼이었습니다. 그런데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면이 굉장히 얇습니다. 제조사의 설명대로라면 1.5mm는 자를 수 있다고 하는데요. 니하치 소바나 주아리 소바를 자를 수 있는 반자동 명칼이라는 것이죠. 그동안은 소바를 배우겠다고 마음먹은 사람들은 도제식이 아니면 배우기 힘들었는데요. 스승에게 최하 3년 넘게 수련해야 했습니다. 10년이라는 긴 세월을 수련하고 그제야 독립하는 경우도 흔했으니까요. 현재는 소바 교실이나 학원에서 배운 후 6개월 내에 개업하는 사장도 있기 때문에 제면 도구들이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이러한 반자동 명칼은 초보자에게는 든든한 우군이 되어줄 수 있는데요. 정확하게 소바를 자를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을 것입니다. 기술을 늘릴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꾸준한 연습이 최선이라고 하는데요. 소바를 자르는 과정은 다른 제면 기술에 비해 익히기 쉽습니다. 그런데 사람에 따라 능숙해지는 시간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스페어 역할을 해줄 수 있다면 무엇이 되었든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. 그런데 반자동 명칼에 대한 제조사의 설명으로는 소바를 자를 수 있다고 하는데요. 실사용이나 제대로 된 동영상이 몇 개 없어서 아쉬운 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. 정리하면 제면도구 반자동 명칼은 수타 소바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어찌 보면 경력 쌓인 소바 장인에게 더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지금도 태우치 우동집에서 필수로 사용되는 반자동 명칼을 떠올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1인분의 역할은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찾으면 업데이트 하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